청계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. 어우, 이 청계사육장 바닥에 모래하고 잔디를 좀 많이 깔아줬는데, 이뭐 깃털 털갈이를 하는지, 한 일주일만 지나니까 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. 저는 좀 깨끗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잔디를 좀 깔아줬는데, 이게 뭐 일주일 지나니까 요모양 요꼴이네요. 오늘은 여기 청계사육장에 왜 왔냐? 여기 보시면, 오! 여기 메뚜기 보이죠? 메뚜기, 메기, 아우, 저 녀석 메뚜기, 메뚜기. 요 녀석 입에 보면 메뚜기, 메뚜기. 제가 배추밭에서 메뚜기를 한 마리 잡아왔거든요. 딱 제가 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청계가 열심히 메뚜기를 먹고 있네요. 저쪽에 요 녀석 있죠? 입 안에 툭툭툭툭 먹고 있는데 다른 닭들이 달라들걸요? 이제 폭풍의 질주가 시작될 겁니다. 요 녀석입니다. 저쪽에 보세요. 이제 안절부절입니다. 아, 저기 있는가 봐요. 저기, 저기. 떨어지는 거. 요 녀석. 안개. 아, 조금씩 뜯어져 갖고 조금씩 먹고 있네요. 배추밭에 가니까 메뚜기가 너무 많아요. 메뚜기는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면 동면이라고 해야 되나? 알을 낳고 대부분 죽는 걸로 아는데, 여전히 메뚜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오신 지인분이 상추나 뭐 정구지 이런 야채를 좀 뜯어 가신다고 오셨는데, 그걸 뜯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배추밭에서 메뚜기 잡는다고 난립니다. 그래서 저도 한 마리 잡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청계에 줬더니 아주 미친 듯이 꿀꺽하네요. 저희 배추밭에는 약을 안 치다 보니까요, 뭐 많아요. 땅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지렁이, 굼벵이, 메뚜기, 방아깨비, 귀뚜라미, 온갖 벌레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만 되면 저도 조금씩 잡아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닭장에서 조금씩 풀어갖고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. 아, 벌레가 너무 많아갖고. 가끔은 이 벌레들이 땅에는 좋다지만, 아, 너무 많으니까. 좀 그렇긴 그래요. 근데 뭐 시간만 내서 조금씩 닭장에 주면 얘들도 뭐 영양 보충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청계 사육장에 와서는 이 청계 얘기를 조금 할게요. 여러분들, 청계, 청란, 그러니까 청계가 낳는 푸른 알, 청란, 요즘 뭐 가격이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1,000개만 해서 30개 2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. 물론 지인한테 이렇게 팔고 있는데, 지인한테 팔다 보니까 30개만 주겠어요. 보통은 한 33개, 34개씩 주고 한 2만 원씩 받는데요.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갖고 혹시나 지인한테 너무 비싸게 받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들고 조금 걱정이 돼서 여러분한테 여쭤보는데요. 청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? 뭐 토종닭 알 하나에 뭐 450원, 5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. 슈퍼 오골계는 뭐 종란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원, 4천원 하는데, 슈퍼 오골계도 알 많이 나오면 뭐 700원, 8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청계는 요즘은 워낙 예전에 비해서 사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어떤 분들은 한 판에 15,000에 파는 분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뭐한 판에 25,000원 이렇게 파는 분도 있는데, 아, 가령을 할 수가 없어갖고 지인한테 팔기가 좀 애매합니다. 혹시나 청계를 키우시는 분들, 청란을 가격을 어떻게 파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청란을 넣으면 팔 거는 팔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화를 돌리는데요. 겨울에도 부화기를 돌려요. 누군가가 주문이라고 하면 그렇죠. 분양을 해달라 그러면 그 수에 맞게 뭐 10마리를 분양해 달라 그러면 한 20개 정도 알을 넣어서 부화기를 돌리거든요. 부화기 돌려서 나오면요, 암수 비율이 거진 5대 5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뭐 분양해달라는 분들은 뭐 1대 5나 1대 6 정도 비율로 해서 뭐
분양을 좀 해달라는데 실질적으로 잘안 되더라고.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 부화기 넣곤 하는데요. 부화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알만 계속 부화를 하다 보면요. 청계 자체가 교잡종이잖아요. 교잡종이다 보니까 열성 인자들만 모인 병아리가 태어납니다, 여러분. 발가락이 어떨 때 보면 뭐 한계가 덜 있다거나 한계가 적다거나 뭐 벼슬이 뭐 모양 이상하거나 깃털 색깔이 이상하거나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키우고 있는 닭을 닭에서 알을 가지고 부화를 하고 그 닭을 키워서 다시 알을 받아서 부화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데 한두 번 정도 지나면요. 알을 새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아니면 뭐 옆에 농가에서 알을 좀 바꿔서 부화를 하든가 아니면 장닭 있죠, 장닭. 숫닭을 조금 바꾸든가 아니면 사오셔갖고 이렇게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열성 인자를 가진 닭들이 안 나와요. 뭐 맨델의 유전법칙에 의해서 F1, F2라고 막 어렵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두 세대를 거치면 열성 인자들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두세 대 정도 지나면 바로 알을 구입하시든가 아니면 닭을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. 저는 이렇게 오래 한번 3세대, 4세대까지 키워보니까 약한 녀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기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주문을 좀 했습니다. 저도 인터넷 보고 종란 팝니다. 요 사이트 들어가갖고 종란을 좀 했거든요. 청란도 조금 주문했고.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는 백봉인데, 백봉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, 아이고, 심. 우리나라에는 박사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? 닭 박사, 거위 박사, 오리 박사, 뭐, 개 박사. 온갖 박사들이 나와서, 이거는 뭐, 개 잡종이부터 시작해, F1이고, F2고, 이러면 벼슬이 어떤 모양이고, 발가락 형태고, 뭐, 어쩌고, 이거는 잡종이고, 뭐 쓸모도 없는 닭을 왜 키우냐부터 시작해가 아유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찹니다. 저 역시 뭐이 얘네들을 키우기 전에는 다 종란을 분양받았죠. 종란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렇게 악플을 다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농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대부분 농장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욕을 달거든요. 아니 알을 그렇게 팔아 쳐먹어 놓고 그 부화를 해갖고 키우는 닭이 개잡종이라니 뭐라니 화내 기가 차가 할 말도 안 나고요. 뭐 어쨌거나 백봉 보고 뭐 뭐라 하던데 백봉도 순종이 어딨어요. 백봉 슈퍼 오골계 청계 토종닭 이뭐 순종이 어딨어요. 순종이 지금 어느 세대라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순종 없어요. 청계도 잘 아시다시피 청란을 낳는 아우 뭐 어쩌고저쩌고 품종이 있습니다. 요즘은 이 깜빡깜빡해서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닭이랑 일반 닭이랑 해서 이 청계 보급된 청계들이 나오거든요. 순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뻥쟁이가 돼 뻥쟁이. 순종이 닭이 순종이 어딨냐고. 안 그렇습니까? 그래서 뭐 제가 요즘은 영상 찍는 게좀 뜸해요. 왜냐하면 뭐 영상 올릴 때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그렇다고 내가 내 다가를 팔아달라고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. 아휴 우리나라는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. 특히 닭박사, 개박사들 영상을 찍으면 겁이 나요. 어쨌거나 뭐 청계 사육장에 와서 청계 얘기는 안 하고 뭐쉴데 없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. 저희 집 청계는 이렇습니다. 약간 까만 것도 있고요, 잿빛도 있고, 흰색에 검은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잿빛 턱보 청계였는데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한데 색깔이 잿빛에서 약간 변하더라고요. 아마도 제가 그런.
우스갯소리로 암탉이 많으니까 암탉이 기가 빨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얘가 한 4년 정도 됐어요. 얘가 숫닭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뭐 까만 머리에서 나이가 들면 하얀 머리가 되듯이 얘들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원래 이렇게 청계는 잡종이라고 했잖아요. 교잡종이라고 했잖아요. 본디 색깔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잿빛으로 있다가 이 색으로 변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.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. 저희 청계 이쁘죠? 여기도 있고 열심히 바닥을 헤치고 먹습니다. 바닥에 개뿔도 없는데 뭘 그리 열심히 먹냐? 아차, 그리고 저는 사료통이 없죠. 이렇게 뚜빙 둘러보면 슈퍼 올곡에 백봉 올곡에 사육장에 다 보면 사료통이 없습니다. 물통만 있습니다. 물은 항상 가득 채워주고 나머지 사료는 뿌려줘요. 뿌려주거든요. 뿌려주니까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발을 헤치고 먹습니다. 하나같이 다 그러죠. 요렇게 하면 발가락에 병도 안 오고요. 좀 활동성도 좀 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좋죠.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. 네, 오늘은 청계 사육장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얘들아 인사해라. 이쪽 보고. 인사 안 하네요. 제가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